안드로이드 폰에 번들 이어폰을 활용을 해서 PTT를 전송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스마트폰에 이어폰을 꽂으면 메인 화면에 있는 스피커 아이콘이 이런 식으로 이어폰 아이콘으로 전환됩니다. 이때 이어폰의 재생 버튼을 한번 누르면 PTT를 전송할 수 있고요. 다시 한번 누르면 PTT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. 테스트 중입니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. 하나, 둘, 셋. 프로 PTT2의 안드로이드 앱의 경우, 번들 이어폰의 볼륨 업, 다운 버튼과 재생 플레이 버튼은 PTT 버튼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앱의 설정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PTT 버튼 설정을 누르시면 이때 이제 커스텀 버튼 영역에서 맨 하단에 사용자 직접 지정을 버튼을 누르시면 플러스 볼륨 업 버튼을 누르면 24번, 볼륨 다운 버튼을 누르면 25번, 그 다음에 재생 버튼을 누르면 79번. 이런 식으로 번들 이어폰의 볼륨 업, 다운 버튼, 그 다음에 재생 버튼을 PTT 버튼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